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8회에서 류하는 쩌우용캉 덕분에 전에 지은 죄를 모두 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36세 생일날에 네 나이트에서 지금 한창 지금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한 나그네가 빵 하고 문 차고 들어와서는 권총을 대는 겁니다. 야, 네 누구야? 뭐 시퍼런 조그만 누마가 류리를 다 차지하고 난시야, 어? 니네 누구인지 아니? 내 수진 첸이다! 죽고 싶으면 누가 한번 일어나봐! 루만에는 류한과 순샤동 그리고 다섯 명이 보디가드와 몇 명이 행동대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 다들 스진첸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스진첸은 사천성 중심지인 성도에서 활동하는 악명이 아주 높은 흑사회 보스였습니다. 얘는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이의를 치는 또라이 중이 생또라이라고 소문났으니까 류한 쪽 애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 꿈틀 못합니다. 그리고 스진첸이 또 개고 쇠고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역들을 해내며 류리를 나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밖에서 지나가던 웨이터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안에 조용히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형님, 제 그 유명한 더양 류한입니다. 이어 스진첸은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왼손으로 그 웨이터 귀싸대기를 날립니다. 류한이면 뭐? 어? 야, 니 류한이야? 내 스진첸이다. 어떻게 한번 해보게? 스진첸은 지금 루만의 테이블에 이 오른발을 쫙 올리고 딛고서는 류한이 머리통에다 총구멍을 들이댑니다. 사실 이 시기에 류한 조직원들과 다섯 명의 보디가드 얘네는 모두 몸에 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온실 속이 화초마냥 그냥 따뜻하게 커왔으니 이런 장면을 구경도 못했었고 이 혈기가 차넘치는 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어 스진첸은 보란듯이 류리를 확 안고는 나갑니다. 류한은 너무도 열받아 주위의 애들을 둘러봅니다. 그 뜻인즈? 이야,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큰형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데 어? 아주 구경꾼들 나셨네? 뭐 이런 뜻이었겠죠. 눈치 빠른 순샤동은 눈에 눈물을 그냥 막 흘리면서 류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 우리 잘못입니다. 형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서 이래요 형님. 하지만 이 원수는 꼭 갚아야죠. 제가 천만 위엔을 내서라도 꼭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놈을. 야, 천만 위엔이 안되면 2천만 위엔 풀어. 근데 이때 류한이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엔 순샤동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샤동은 뭐 어차피 문과 부하이니 그렇다 치고 이 다섯 명이 보디가드들은 뭐 하는 애들이죠 얘네는? 아니 몸에 권총까지 다 챙겨줬더만 관건적인 시간에는 그냥 찍소리도 못 내네요. 적어도 저쪽에서 총을 빼면 얘네도 총을 빼서 맞대응해야 될 게 아닌가요? 이 류한이 입을 열기 전에 순샤동이 또 눈치채고 보디가드를 그냥 한바탕 욕합니다. 야야 됐고 얘네 모두 잘라! 이어 그 보디가드들은 다들 그냥 하루 전에게 잘렸고 명성도 안 좋아져서 다른데도 취직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생 류우에는 아주 빡칩니다. 그는 자기 곁을 지켜주던 솜씨 좋은 보디가드를 류한한테 붙여주고 내 이 쓰진 최한을 못 죽이면 이 바닥을 뜰 거다! 라고 외쳤답니다. 류우에는 묘진한테 권총 5자를 주며 쓰진 최한을 죽이라고 합니다. 묘쥔은 당시엔빈과 다른 한 킬러를 데리고 스진첸을 찾아 성도를 그냥 샅샅이 뒤집니다. 네, 하지만 그 소식은 스진첸도 들었고 그는 자신이 모든 인맥을 통해 이 류한과 타협하라고 했답니다. 스진첸이 인맥도 많기도 했지만 그 문제는 그 많은 고층 간부들이 이 일을 알았잖아요. 류한이 스진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스진첸을 정말로 죽이면 이 동네 방네에서 다 알 게 아니겠습니까? 류한과 류웨는 그냥 이를 꽉 악물며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류한은 또 생각이 납니다. 아니 내가 죽이려 하면 만천하가 다 알고 나를 죽이려 했던 놈들은 아직도 못 찾은 거야? 류한은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 총을 쐈던 그놈이 생각나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영원한 범죄와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4월 5일 려양 경찰시에서는 한 차례 흑사회 소탕 대작전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량중쉐, 순리, 리하양 등 조직원들이 그냥 싹 다 잡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고도 많은 나쁜 짓을 했었는데 이 죄를 불고 불다가 류한이 살인미수까지 불게 되었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멀리 이 사천성에 있었던 류한이 귀에도 들어갔었고, 헐, 그게 웬 보증이 사람 보낸 거였어? 아니, 그까지 몇천만 위에 되면 이 류한이 목숨까지 노렸다고? 아, 참 어이가 없네. 야, 웬 보증이 지금 뭐하고 있니? 이어 류한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웬보징은 역시 류한보다 세력이 그냥 몇 배는 더 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웬보징은 역시 나보다 항상 잘 나가는구나. 에, 됐다. 없었던 일로 하자. 류한은 그 이후부터는 몸을 더 낮추고 이 정계 쪽이 사람들과만 어울렸답니다. 그는 저우빈과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고 저우용캉의 관계를 통해 국가정부의 그 기관 사람들과도 친분을 많이 쌓습니다. 류한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데 류한 밑의 부하들은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샘빙, 헝리주, 추더펑 이 세 명이 또 성도에 있는 카카두 나이트로 갔답니다. 저도 전에 이 나이트로 가봤는데 이 검색해보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는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셋은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이어 여기 추더펑은 갑자기 화장실이 마려워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화장실로 이렇게 어슬렁거리며 가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들 보게 되었답니다. 오, 이쁘니? 어디 가니? 오빠랑 술 한잔 해야지. 하지만 이런 얼굴을 하고 찝쩍댔으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퇴짜 맞았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하루 이틀 퇴짜 맞은 놈이 아니었죠. 그는 여자를 안고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시도한 거죠. 하지만 이때 뒤에서 누가 추더펑이 머리를 뒤로 확 잡아당깁니다. 추더펑이 보니 새파랗게 젊은 남자였습니다. 얘는 이름이 황웨이라고 불렀는데 대학교 운동부였는지 모르지만 이 몸의 근육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추더펑은 이어 그 남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이렇게 쉽게 피하고 반격인 발기질로 그냥 뒤로 벌렁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당샘빙과 헝리주가 막 달려옵니다. 하지만 황웨이 쪽에서도 운동한 선수들이 그냥 야구방망이와 맥주병을 들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이 젊은 청년 쪽은 10여 명이었으니까 그 기세가 더 컸죠. 야, 니네 우리 누긴지 아니? 류한 큰 형님이 행동대장들이다. 무릎 꿇어! 어? 류한 누구야? 뭐 흑사회야? 아니, 흑사회라는 놈들이 힘없는 여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뭐 어찌자는 거야? 야, 니네 셋! 밖으로 다 나와! 원한다면 1대1로 맞다이로 붙자! 솔직히 얘네들한테는 1대1이 악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전에 그 섬이 주민들이랑 1대1로 붙다가 겁나게 당한 당샘빙도 지금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이 한창 운동하는 빵빵한 청년들이니 더더욱 쫄았죠. 청년들은 야! 나와! 나와!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갔는데 이들 셋은 그냥 나가는 척 하다가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그들은 길거리에서 걷고 있는데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답니다. 쪽수가 안 돼서 류한이 이름까지 팔았는데 이 새파란 젊은 청년들도 못 이기고 그냥 도망쳐 나왔으니 이보다 더 쪽팔린 일이 있었겠습니까? 소문이라도 나면 조직에서 뭔 개망신이죠? 나와바디에 도착한 추더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권총을 챙기고 나갑니다. 당샘빙도 권총과 비수를 챙기고는 이어 헝리주는 자신이 직속 상관인 짠쥔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왕레이, 왕홍웨야, 니네 두 명이 저 헝리주를 따라가 도와줘! 그 세 명도 곧바로 나이트에 도착합니다. 이제 몸에 총도 있고 이 칼도 있으니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2시까지 기다리자 그 청년들은 그제야 나이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 아까 그 황웨이가 나오니 추더펑은 그냥 먼저 막 달려갑니다. 이 무기도 안 빼내고 주먹으로 달리죠. 하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추더펑은 그냥 보기 좋게 발기질에 채워 뒤로 벌렁하고 넘어졌고 이어 왕레이가 비수를 뽑아 황웨이 뒤에서 그냥 비수를 콱 꽂습니다. 이어 황웨이는 칼에 맞아 팔꿈치로 왕레이를 확 날리고는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이어 왕레이와 왕홍웨이는 냅다 쫓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나이트 안에서 덩치 좋은 이 검은색 양복이 보안 몇 명이 나옵니다. 어이 어이 아저씨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리 멀리 꺼져서 그러세요.
이러며 추더펑한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 추더펑은 빡쳐서 권총을 꺼내 하늘에 대고 팡 하고 쐈답니다. 야 이놈들아 죽고 싶지 않으면 와봐 어? 하며 보안들을 향해 소리 지르죠. 이어 모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관중들 중에는 쌍둥첸이란 능마가 있었는데 얘는 황후에랑 아는 사이도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총소리에 놀라서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추더펑은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어? 쟤 저거 황후에랑 함께 있었던 같은 패거리구나! 쟤 잡아! 하고 뒤쫓습니다. 하지만 하체가 부실했던 쌍둥첸은 다리가 풀려서 그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그를 먼저 따라잡은 건 당시엔 빈이었고 그는 쌍둥첸이 허리를 향해 쿡 찔러 놓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저랑 상관없습니다. 저는 완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어 흥리주가 따라와서는 상관없다고? 상관없는 애가 왜 도망쳐? 하며 대퇴거를 향해 두 번 깊숙하게 쑤셔댔답니다. 이어 그 피가 그냥 칙칙 하고 뿜겨져 나와서 그들은 겁먹고 그냥 냅다 뛰기 시작했답니다. 황무이를 쫓던 왕레이도 이 운동선수를 쫓지는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쳤답니다. 그 넷은 다 그렇게 도망쳤는데 왕홍웨이라는 능만만 나이트 보안한테 뒷덜미를 잡혔답니다. 원래는 뭐 별 큰일은 아니었지만 아무 상관없었던 쌍둥첸은 대동맥이 끊어져 사망하자 일이 커집니다. 공안에서는 대대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고 흥리주와 추더펑은 류한한테 이 도움을 청하러 가는 길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남은 건 왕레이 뿐인데 이 왕레이는 류한이 누나 류쇼핑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답니다. 그날도 일을 치고는 류쇼핑한테도 찾아가서 이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 이어 이튿날이 되어서야 큰일이 난 걸 알았죠. 류쇼핑도 참 취향이 독특하네요. 내연남을 이 왕레이 같은 스타일로 하니 말입니다. 류쇼핑은 자신이 자가용에 그리고 자신이 기사를 시켜서 왕레이를 꽝한에 있는 동생 류웨이한테 보내서 숨어 지내게 했답니다. 이때의 류쇼핑은 한룸그룹의 총회계로 있었으니 이 돈도 좀 있고 조직에서 힘도 좀 있었겠죠. 이어 그 소식은 류한이 귀에 들어갔고 류한은 이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자신도 지금 납작 엎드려서 지내던 시기인데 이 밑에 부하들이 이런 큰 사고를 치니 얘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10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